8마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한 마디씩 절단을 하게 됐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네네. 와서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제 얼굴 수술 받는 줄 알고 막 수술 날짜 잡혀서 신나고 있었을 때 네네. 오셔서 손 절단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자기 손 아니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정말.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머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. 웃으시면 돼요, 웃으시면. 네, 웃으시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유머를 하시더라도 네. 왜 나를 꼭 집어가지고. 네.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. 네. 제가 꼭 찔려서 그래요.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. 너의 고통은 너의 고통이야. 나의 고통이 아니야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그게 좀 찔려서 그래요. 미안합니다. 너무 쉽게 얘기를 했는데. 그러니까 이런 의사 선생님이 계셨던 거군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하면서. 지금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 이 방송을 보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요. 그러면 왜 그래요? 얘기 좀 하세요. 잠깐만요. 이러면 네. 그 의사 선생님들 어떤 직무에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직업이니까. 이렇게 또 오해를 풀어가는. 아니. 그렇게 듣고 뭐 처음 막 병실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살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정말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막 병실이 떠나가라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수술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수술실 문 앞에서 보호자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앞에서 간호사님이 이제 저 침대를 받으면서 양손 절단 동의서 다 쓰셨죠? 그러시는 거예요. 오른손만 못 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왼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왼손도 안 된대 이랬더니 엄마가 엄마는 이제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.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죠, 그때가. 근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왼손도 안 된대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처음에 나간 말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? 이랬거든요. 저도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누가 한 거지? 이건 뭐지? 그냥 그 뒤로 그냥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. 이렇게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 더 잘라서 오른손 더 못 쓰는 거 화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왼손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. 아하.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 손으로 이제 숟가락 잡고 제 힘으로 제 손으로 네네. 입에 밥 넣은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환자복의 잔치구멍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 채우고 그날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 문고리 잡고 문 연 날은 또 오늘은 또 문을 열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근데 뭐 그것도 없는 날은 제가 발 안 다쳤다 그랬잖아요. 이제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엄마랑 발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냥 정말 뭐 습관처럼 사실은 그렇게 막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걸 찾아가면서 그렇게 버텼어요. 그러니까 뭔가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본인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? 뭐 그거를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제가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게 이게 이렇게 조금 더 긴 왼손을 쓰면서 알게 돼 더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. 이 손은 짧기 때문에 이 손을 더 잘 쓰게 되면서 한 마디 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손톱이 엄지손가락밖에 없잖아요. 손톱이 전에는 뭐 매니큐어 바르는 것만 쓰는 줄 알았는데 손톱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게 되고 그래요. 속눈썹이 없으니까
그냥 이렇게 땀이 나면 눈물이 그냥 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. 네네.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. 아.